안녕하십니까, 이리트입니다. 오늘 통발을 던지러 왔습니다. 바로 이게 어둠이 자작자작할 때 통발을 던져야 메기 그리고 빠가사리, 퉁가리 같은 것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렁이를 이용해서 통발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렁이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렁이, 오, 여기 밑에 이제 지렁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렁이를 하놓고 잡아다가, 오, 이거 뭐예요? 지렁이에요. 오. 그래서 이 지렁이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위 밑에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던져볼게요. 자, 갑니다. 오, 간다 간다. 통발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24시간 뒤에 와서 제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잡혔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통발 확인을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야, 물이 굉장히 맑아요. 전날에 비가 왔어요. 밤 사이에 비가 왔고, 야, 좀 되게 기대되네요. 되게 설렜어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레더라고요. 야, 여기 있고, 야,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와, 뭐야? 와, 대박이야! 장어 아니야, 장어? 장어 같은데요? 여러분들? 장어 아닙니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엄청 꿀렁꿀렁한데? 오, 뭐야, 이거? 어, 제가 꺼내볼게요. 아, 엄청 길다랗게 생긴 녀석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 와, 진짜 대박이요. 제가 여기다 털어가지고,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우와. 여러분들, 이거 봐요. 아, 이게 미꾸라지였구나. 토종 미꾸라지인데? 야, 엄청 크다. 우리 빠가사리 친구들도 있어요. 아기 빠가사리다, 아기 빠가사리. 야, 이거 미꾸라지. 야, 이거 뭐야? 엄청 큰데? 오, 이거 물리는 거 아니야? 오, 이거 봐요.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커가지고 잡히질 않아? 오,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와, 대박이요. 새끼 빠가사리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오, 이거 봐. 와. 오, 이거 봐요. 너무 미니미니해. 너무 귀여워. 와, 이 빠가사리 친구. 야, 미꾸라지 진짜 크다.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큰 미꾸라지가 있냐? 와, 장수했다, 장수했어. 야, 이거 봐요. 장어인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장어 아니에요? 빠가사리부터 먼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빠가사리부터. 야, 우리 새끼 빠가사리 친구. 자, 우리 새끼 빠가사리 친구.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잘 간다, 잘 간다. 들어 밑으로 간다, 들어 밑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오, 저렇게 바위에 저렇게 붙어 있을 수 있나? 자, 두 번째 빠가사리입니다. 조심히 가요. 잘 간다, 잘 간다. 집 조심히 가. 야, 우리 대왕 미꾸라지입니다. 대왕 미꾸라지. 와, 두 손으로 잡아야 되는 미꾸라지예요. 이거 봐요. 두 손으로 잡아야 돼요, 미꾸라지를. 야,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사이즈가 거의 옆모습 봐요. 와, 손바닥 조금 더 크다. 손바닥 조금 더 커. 와, 이거 보여요? 와, 진짜 크다. 아, 진짜 큽니다. 거의 손바닥 만한 뭐 미꾸라지예요. 와, 진짜 커. 야, 어떻게 이런 게 있냐, 이게? 야, 이거 보세요. 자, 우리 대왕 미꾸라지 집에 갈 시간입니다. 네, 고마웠어요. 네, 조심히 가요.
간다. 조심히 가요. 돌 밑으로 들어갔다 여기로. 귀여워가지고. 야 여기 돌고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새끼 돌고기요. 새끼 돌고기. 이쪽은 피라미, 뭐 메자 이런 종류가 엄청 많네요. 오늘 통발을 설치해 봤는데요. 와 굉장한 미꾸라지가 잡혔습니다. 두 손으로 잡아야 하는 엄청나게 큰 미꾸라지가 잡혔고요. 그리고 이 빠가사리, 아기 빠가사리 두 마리가 같이 잡혀줬네요. 역시 이 지렁이를 사용한 통발에는 이런 물고기가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발을 설치해 봤는데 와 진짜 엄청 큰 미꾸라지였어요. 진짜 그 진짜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즈의 미꾸라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